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앙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욥의 신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욥을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욥이 부럽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이거든요. 사람은 그 사람의 외향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과 함께 내적인 모든 부분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욥의 신앙을 인정했을 때 사단은 그러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를,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욥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또 욥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신다면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송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대로, 그래? 그러면 욥의 몸을 치지 말고 재물을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정말 아주 망한 것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길렀던 욥의 10명의 아들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장 2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지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죠.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욥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단은 그 욥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 욥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죠. 생명을 치지 마라. 생명을 치지 말라고 하고 몸을 치라고 얘기 허락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어떤 괴물처럼 그렇게 병들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욥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욥의 아내가 욥의 처한 상황이 하도 비참하니까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욥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러한 놀라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욥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들을 많이 주시고 명예를 주셔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어도 가난하지? 왜 우리는 믿어도 사업이 성공하지 않지? 왜 우리는 믿어도 부자가 안 되지? 왜 믿어도 병이 안 낫지? 뭐 이런 것들. 왜 믿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왜 믿어도 우리 교회가 왜 내 마음에 안 들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이렇게 그 추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은 참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났어요.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니까 따라다녀 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겼지만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면 우린 감사하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또 욥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거차 실족하죠. 원망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뭐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부귀영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을 가치가 있는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1,000원짜리 지폐와 100만원짜리 지폐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가치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은 100만원짜리 수표 종이라고 생각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00원짜리를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원의 수표에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0원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짜리 수표를 택하겠죠.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뀌지만 그 가치관은 구원받았을 때 그 가치관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요. 더욱더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은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배우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에게 큐티를 하느냐 성경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못한다고 그래요. 바쁠 때는 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하는데 바쁠 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또 마음이 내킬 때는 읽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안 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이게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꾸준한 교제를 갖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뵈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자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인격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상태의 지배를 많이 받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견고할 때 우리는 상태에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상태를 내가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성경을 너무 안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뭐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기와 어떤 오락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잘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은 약해지고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무엇을 듣고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듣고 배우는 것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꿔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기도 한 5분 정도 하고 말씀 한 10분 이나 20분 읽고 그 다음에 TV는 뭐 여러 시간 보고 뭐 컴퓨터 들어가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루에도 여러 시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낸다고 할 때 우리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관계된 책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관계된 정보를 탐색하고 그것을 검색하고 찾기보다 성경 자체,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 관계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만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격려하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 우리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 영성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가치관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기 손을 놓으시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의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연단을 받는 과정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상에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했는데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이제 고해 바쳤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노하고
분을 내면서 이 세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이 연주될 때 그 음악에 맞춰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아니할 때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넣겠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겁을 줬죠. 그런데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뭐 저처럼 나이가 많은 뭐 신앙의 경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10대 후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20 전후할, 20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그런데 감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도 우리를 건져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의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뿐이고 왕의 명령에서 구원하실 뿐이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게 뭐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거지만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가치관이 성숙해지는 것은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순간적으로 무슨 뭐 감동을 받고 무슨 뭐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 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정말 그 당시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하게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이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 생명을 구구하게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주님을 섬겼을 때 이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왕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 그들이 정말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도 다 불타버렸어요. 많은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이 사람들도, 이 세 친구들도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붙잡혀 왔어요. 최악의 환경이에요. 최악의 환경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상태를 얘기한다면 여기서 무슨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렇죠? 나라도 없죠. 왕도 없죠. 성전도 없죠. 하나님, 하나님 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이들이 놀랐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선지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사도도 아니에요. 무슨 뭐 사역자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또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이 왕궁에 있고 뭐 이들이 바벨론에 뭐 이런 그 도백, 그러니까 도지사 같은 그런 뭐 벼슬이 있고 뭐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축복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를 받으실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참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름답다. 외모가 잘생겨서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그건 영적으로 미숙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외모로 많이 취했어요. 나보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나보다 많이 배웠나 못 배웠나, 나보다 많이 가졌나 못 가졌나, 나보다 똑똑한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제가 주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기보다 가능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이 사람이 형편없이 보여도, 또 제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영혼은 똑같은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영혼을 보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왕이 죽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에서 이들이 보였던 믿음의 간증은 얼마나 놀라운 간증,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이런 환경감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하나님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주님, 내가 그분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면서 좀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시험에 들었다고 어려워. 뭐 누가 싫다, 무슨 뭐가 어쩌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정말 초라해도, 내 사업이 다 날아가도,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될 때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 몰라요. 주님이 오심이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정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가치관, 신앙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세상이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는 놀라우신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참고 고난받고 뭐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서운하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간사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참 간사하죠. 우리 간사한 신앙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 필요를 도와주는 그런 헬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이 없이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믿고 더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고 믿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고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이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늘 격려받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 1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놀랍죠?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애굽 왕이 누리는 모든 부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이요, 이 바로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로서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택했어요. 왜?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눈으로 택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택하는 것이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 생각하는 거꾸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또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모욕과 수모를 더 좋아했다.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막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지금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채찍으로 맞고 고난 받는데도 핍박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관원들에게 굴복하며 복음 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 참 이런 것들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보면 항상 감동받는 것이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그들이 헌금할 때 성경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극한 가난,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헌금에 대해 시험이 있을 때 제가 고린도후서를 보는데요. 정말 이들의 믿음을 보면요, 정말 감동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요, 헌신한 것만큼 현실적으로 내가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아, 좀 주님을 믿어 좀 적당히 믿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그런데 그들은 자기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다 어려워할 수 있어요. 우린 지난번에 건축 헌금 했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우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죠,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모세나 사도들이나 마케도니아 성도들이나 요비나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 1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